그러면 우리 또 팀 소개 임팩트 있게 한번 가고 멤버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아 하이스쿨! 안녕하세요, 여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고생의 막내 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고생의 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고생의 리더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컨셉이 독특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요 질문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더 할게요. 어떤 의미죠? 네, 저희가 마스크를 쓴 이유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보다 저희의 음악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착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희가 조금 그래요. 못생겼어요. 혹시 그러면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멘트도 하고 이제 물도 마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격한 업무를 하는데 물 한 번 먹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깜짝 놀란 게요. 올라오기 전에 저희는 대기실에서 맞아요.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대기실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오셨어요. 아, 얼굴로 봤습니다, 여러분. 야, 컨셉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철저합니다. 그럼 이번 개인적으로 MC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더 많아진다면 아마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여러분 어떻게 사랑 많이 해주실 건가요? 네! 마스크 벗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벗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브라질에서 공연을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브라질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브라질 팬분도 만나고 되게 먼 나라에서 많은 호응을 주셔서 감사했었어요. 어땠어요? 또 다른 분들도 목소리가 궁금하네요. 얼굴은 못 보지만 목소리라도. 안 됐어요? 일단은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먼 나라인데도 저희랑 소통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이 그렇죠. 기억하지 않았나 많이 땡큐브를 보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혹시 브라질 그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그분들을 사로잡은 우리 여고생들만의 매력이 있다. 또 저희가 해외에서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워풀하고 걸크러쉬한 매력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는 귀엽고 네. 사랑스러운 매력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저희 여고생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개인기로 애교 한 번 가나요? 애교 한 번 가나요? 애교 한 번 가나요? 아, 다들 진짜 애기 너무 귀여우셔요. 아, 무대 할 때 제가 한 걸크러쉬인데 그럼 뭐 어떻게 무대로 보여줘도 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아, 저희가 일단은 먼저 파워 넘치게 저희의 무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화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 넘치게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어떤 곡 하실 건가요?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첫 번째 정식 싱글 앨범이자 데뷔곡인 Baby You're Mine이라는 곡인데요. EDM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여고생 분들의 멋있는 무대 이어갑니다. Let's go! 이민기야.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환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베이비 유어 마인이라는 곡에 앞서서 들려드렸던 곡 어떤 곡이 되는지? 네, 저희 하이클래스라는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네, 저희가 맨 처음으로 들려드리고 저희가 데뷔를 하기 전에 먼저 선물로 드린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하나의 곡입니다. 하이클래스라는 곡인데요. 그거 역시 많이 많이 좋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객분께서 들려드린 곡 Baby You're Mine 많이 신나죠? 저기 춤도 막 같이 춰주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또 어떤 곡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21 선배님의 내가 제일 잘 나가려는 곡입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준비한 마지막 곡 21 선배님들의 내가 제일 잘나가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 힘내서 마지막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끝까지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We Are